네, 뭐 코스피 상승세도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의 상승세를 또 비교했을 때 거의 탑권에 있었는데 포스코가 또그 10%대를 또 넘어서 30%, 40%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 3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재 기자. 뭐 이런 그 움직임, 뭐 케알릭스 철강 지수 그 또한 50% 넘은 게또 영향을 줬겠죠. 네. 요즘에 시장 볼 때요, 포스코 얘기를 빼놓고는 시장 얘기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정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만 하더라도 51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 3.8% 이상 뛰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장중 고가가 38만 7천 원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3년 내도 최고치입니다. 주가가 장중 고점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면요, 42% 이상 뛰어 올랐고, 시총은 거의 9조 가까이 불어났거든요. 또 철강 시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포스코 이외에 다른 철강 기업들의 주가 역시 함께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다시피 KRX 철강 업황 같은 경우에는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 이상 급등하면서 거의 뭐 탑, 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5개월 만에요. 또 오늘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게 처음으로 시총 10위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기아를 뛰어넘은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 시총 33조로 오늘 돌파하기도 했는데 오늘 10위에 안착하면서 과연 종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기대감 또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좀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대장주입니다. 네. 그래서 철강 업종이 그야말로 이제 빅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철강 수요가 가장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세계 철강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놓은 그런 자료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수요 한5.8% 성장을 현재 전망을 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미국도 중국도 인프라 투자 발표 계속하니까 이제 긍정적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재료 철강석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전이시키는가, 이걸 함께 끌어올리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 공급 줄거나 두 번째 수요 늘거나 이둘 중에 하나 잘 되면 되는데,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강하다, 이게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마진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이 뜨겁다 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겁 이제 불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걸 열연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유럽 제외하고 동남아, 서남아시아도 이렇게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이 또 워낙 좋다고 합니다. 전방 사업하면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동차 건설, 뭐 조선 이런 부분인데 자동차 건설업 회복이 됐는데 지난 몇 년간 조선 업황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 업종까지도 수주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용 후판에 철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철강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호재가 더 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중국 이슈도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증치세 이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얘기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할때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면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수주를 하게 되면 10%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라는 건데 이거를 없애겠다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부담도 있고 이 때문에 이제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반사이익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면 포스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최대치 실적을 기록을 했고 향후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회사 포스코 강판, 포스코 인터, 포스코 건설 등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 좋은 거죠. 영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호재성 재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서 시간도 없고 그러네요. 더 하고 싶으시죠? 더 있죠. 지금 포스코 지금 보면 연일 뭐 지금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쭉 봤는데 뜨문뜨문 파란불 왜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또 신규 추격 매수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좀 전문가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게 지금 철강 업황의 강세는 강력한 수요가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따져볼 게 사실 이제 공급면입니다. 왜냐하면 3월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주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 조강 생산이라고 해서 철강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늘었고 1분기도 10% 늘었고 특히나 중국이 19% 급등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여전히 줄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하반기인데 하반기 그림이 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는 수요는 줄어요. 근데 희소식 공급이 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공급이 줄 가능성은 중국 때문인데 현재 중국 쪽에서 환경 규제하는 걸 참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동계 올림픽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줄이려면 철강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이 실현화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좀 못 믿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입니다. 또 경기 좋아지고 금리 상승할 때 타격을 입는 업종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표적인 가치주로서 좋은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영향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타이밍 살짝 기다렸다가 조정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최근 보면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49만 원 목표주가 제시했고 네. 유진투자증권이 46만 원, 그리고 DB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가 45만 원으로 이 증권사가 모두 목표주가를 상향했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계 증권사 노무라가요 파격적으로 네. 목표주가를 52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거든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지혜 기자 멋진 분께서 빨리 체가길 바라고요. 우리 네, 뭐 우리 그 성 기자님 화이팅, 김종인의 재미까지 보태지고 이 기자님 스트라이프 남방 멋져요. 뭐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뭐 이런 칭찬 속에 제 칭찬도 있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